제주도 촬영이라던데. 제주도 가나 오늘? 아 오늘 나 혼자 가나? 어디지? 여기다. 여기 맞나? 어디고? 여기인가? 아무도 없어요. 뭐 하는 거지? 오. 안녕하세요. 풍력 발전?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그냥 즉흥으로 하겠습니다. 도전! 풍부한 자원이 있는? 풍차를 보러 가고 싶으시다고요? 풍뎅이! 역학을 이용해서? 역시! 저와 함께 가야죠. 역시 귀여워. 발견을 해서? 발발거리면서 뛰어갈. 밝은 데서 봐도 귀여워. 전기를 이용하는 풍력 발전을 알아봅시다. 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 전 귀여워요. 어떡해. 일단 저는 친구들이 집에 많이 오는데요. 친구들이 자꾸 화장실 불을 켜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열심히 다 껐습니다. 아, 텀블러를 이용을 하고요. 용기 갖고 가면 디저트 먹는 카페들 주로 가고요. 아, 저 그거 샀어요. 플라스틱 빨대에 대체할 수 있는 쌀 빨대. 제가 화장품을 다 썼는데 그 뭐지? 스포이드 이런 거 유리랑 플라스틱이랑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 배출한 것,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라벨 없는 물 같은 거 사서 먹은 것. 제가 저저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 진짜 얼마 전에 정말로 제가 드론을 가지고 풍력 발전소가 있는 골프장을 다녀왔어요. 바람과 관련된 액티비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인생샷 찍으려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도 또 되게 재밌는 추억이 됐어요. 정말 가까이서 골프를 치면서 드론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풍력 발전기를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 서핑도 파도와 바람이 있어야 되고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아주 바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액티비티 경험이 아주 많아요. 와! 정말요? 나 정말 가요? 합격! 야! 제주도 가서 풍력 발전 앞에서 할게요. 저는 운동과 피트니스 모델로 네,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도 날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서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희련입니다. 뭐 연기나 뭐 모델 이런 쪽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풍력 발전인으로 함께하게 된 안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드넓은 데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람을 많이 맞아야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풍력이 센 곳에 뭐 바닷가라던가 이렇게 높은 산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니까 안 한다! X 안 합니다! 좀 크지 않을까요? 크다! 아니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놀러 가본 적 있어요. 풍력 발전소 보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쁘니까. 된다! 이거 본 것 같은데.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정답은 50m per sec? 15! 15! 4번? 4번! 4번 풍력발전소. 좋아질 것 같은데, 자연적이니까? 좋아진다?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1번 동쪽. 서쪽. 남쪽.